그러면 맨 처음에 7250님께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기부터 5기까지 했던 러브리 네네. 7250님께 해드리겠고요. 사행시는 뭘 해볼까? 뭐가 많이 있네요. 여러분도 추천해 주세요. 사행시야 뭐 저희가 준비한 것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오블리비아 때였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신 누구신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에 사는 오기 큰형님, 작은 형님 됩니다. 예? 오기 작은 형님입니다. 오기의 작은 형님. 아, 네, 작은 네. 형님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혜 씨랑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1기부터 5기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긴 얘기는 사행시 성공하면 하실 수 있고요. 네네. 자, 사행시 주제는 임플란트 드리겠습니다. 자, 지혜 씨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어주셔야 돼요. 네. 아, 네. 자, 임. 임마! 아, 왜? 좀 안 돼요? 임마! 불. 플라스마! 에? 뭐라고요? 플라스마. 뭐라고요? 플라스마. 플라스마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땅, 땡. 아이고. 오빠 너무 어렸어요, 임플란트. 이거는 끝.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라 그러신 걸까요? 플라즈마라고 하셨을까요? 플라즈마 플라즈마, 이러잖아. 플라스마 이렇게 하신 건가? 그게 뭐지? 뭔진 모르겠죠. 어쨌든 네. 라임을 맞추시려고 한것 같긴 한데. 네. 예. 지혜 씨 차례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아, 왜요? 예. 맞잖아요. 임플란트 실패. 예. 자, 그러면 다음 분또 소개해 주세요. 네. 778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배디 그리고 지혜 언니, 배태는 자주 봤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오늘 카페 못 가서 못 봤는데 유유 지혜 언니랑 통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또요? 7646님, 당일치기로 상경하고 부산 내려가는 중입니다. 제가 만든 전광판 구경도 할겸 러블리즈 7주년 카페까지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녔더니 많이 피곤하네요. 목소리 듣고 체력 충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만드셨나 봐요, 전광판. 저 그럼 이분한테 전광판을 직접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약간 구성을 하지 구성을, 않으셨을까요? 네. 디자인을. 이분께 전화 통화 드릴게요. 감사해서. 카페를 또 아침부터 돌아다니시면 7646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자인 것 같아요 일단. 네, 예. 부산까지 근데 여태는 이렇게. 또 부자와 통화를 한번 해봐야죠. 광고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7646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텐입니다. 여보세요? 배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살짝 부탁드립니다. 부산 사는 최시온이라고 합니다. 최지우님. 시온이요. 최시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광판을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간단하게 해갖고 상의해서 구상을 하신 거구나. 응모해서 하는 걸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행시를 통과하시면 지희 씨랑 조금 더 길게 통화할 수 있고요. 네. 예, 응모했고 이분이 했다기보다는 아, 예, 다 그러네. 같이 만든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드리고 자, 과연 이번엔 두루치기 가볼까요? 두루치기 사행시입니다. 두루치기요? 두. 아, 준비되셨죠? 근데 아, 예. 네. 두. 두? 두두두두두. 아, 왜, 왜내 맞잖아. 손에서 끊으려고 그래, 아니야. 자꾸. 두두두두두두두. 두. 루. 네? 루. 루루루루루루. 뭐야 이게? 자, 일단 한번 봐드리고. 치. 그게 뭐예요? 기. 치워라. 응? 아이. 여기까지가 치어라가 뭐야? 내가 치를 했잖아. 7주년에 네. 연예인 아티스트와 팬. 야, 네. 호흡 정말 안 맞네요. 두두두두 치치 루루루루루 치아라. 예.
채팅창에 아... 코너 치아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대참사다라고 하신 분 있고 기가 차네요라고 하신 분 있고 왜 두두두두 재밌지 네. 않았나 팬도 깡깡이다 예아 이것도 호흡이 맞네요 네, 깡깡 그러네. 호흡 예.